이거 아니잖아. 이거 제목은 이게 맞나? 아, 동네 축구장인가? 이게 제목이? 맞잖아. 질서는 아름다워. 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제목이 질서는. 회사에서 왜 사인을 하는 거죠? 매니저한테 왜 사인을 받죠? 회사에서는? 집에서는 부모한테 사인 맞나? 그냥 구두로 때우죠. 예. 대충 말로 때우죠. 그것도 사인이야. 구두도 사인이야. 근데 회사는 구두로는 인정돼, 안 돼? 안 됩니다. 항상 뭐? 문서화. 문서화에서 사인되어 있는 내용이 항상 관리되어 있죠. 네. 우리 회사 직원 중에 행정학과 출신이 있단 말이야. 네. 아, 행정학과 전공자가 있는데. 왜 문서화하고 사인을 하고 그왜 그럴까? 외교 문서도 다 사인하죠. 왜 그럴까? 기록을 남기 기록을 남기기 위한 건데.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잘못 사인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과장이 사인해서는 안 되는데 사인했거든? 그러면 부장이 그 과장을 어떻게 할까? 질책. 너 이거 왜 사인했냐? 이거는 사인해서 안 되는 상황인데 너왜 사인했냐? 그러면은 그 과장을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어. 있어요. 그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기록을 다는 거야. 자, 외교 문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독일 애들이 그랬잖아. 2차 대전전에. 저는 당신 나라 절대 침범 안 하겠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사인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가 안심을 해야 해. 안할것 같아요. 아니,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독일이 침범 아, 못 하잖아. 예, 그건 평화조약 맺었으니까. 독일이 침범 못 해. 그럼 안심을 해야 해. 하죠. 안심하잖아. 근데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 그냥 쳐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라는 거는 정글의 법칙이야. 이 문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약하지. 근데 이거조차도 안 하면은 회사가 조직이 커질 때는 이제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자, 질서를, 뭐야, 사인을 기피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동네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이고, 대기업으로 갈수록 국제 심판, 국제 규정에 맞는 그런 축구장에서 경기하는 문화가 바로 이제 대기업.